하는 거예요? 10시간. 10시간이요?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종합센터. 노동촌. 그 강주일고 마진택 금남로 오가야 돼.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됩니다. 집이 어디신데요? 단양 수북입니다.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을 걸으시는 거예요? 10시간. 10시간이요? 자리는 알아보 나왔습니다. 브란드 뭘? 아, 예, 뭘 이제 들어요. 항상 걸어다니세요? 제가 예전에 수복 파출소 한 6, 7년 전에 근무했어요. 그때도 뵙고 또 뵌 것 같아요. 말씀하시기로는 한 19년 정도 되셨다고 하더라고요. 단기 기억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예를 들어서 어제 면접을 갔는데 면접에 대한 결과치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다시 오늘 오는 거예요. 오늘 왜 오셨습니까? 물어보면 어제 면접이요?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올해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? 2009년. 아니. 이번이 올해가 몇 년도 같아요? 2013년. 아닐까요? 제대 말린 얼마 빛을 앞두고. 그것은 기억에 아주 깡 백이었어. 취직을 한다는 것은 기가 악수같이 와도 못 가게 해도 시험 없어라. 주야로 상관없이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. 내일도 또 나가실 거예요? 예. 안 더워? 부유자 집이죠. 돈을 벌었는데 돈 못 버니까 미안하고 싶었어요. 시험까지 결정되는 거야? 매일 직장을 찾기 위해서 오는 거, 성실한 거, 그건 유동 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. 짧게 절단하고 선생님 용격도 하고. 용격 할 줄 알아요? 용격 잘 치면 돼. 결과 어땠으면 좋겠어요? 비가 하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죠. 좋은 소식이 항상 있겠지 라는 생각. 월급 받으면 소녀하면 제 누나한테 제일 좋죠. 부모님한테 효도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.